봐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에메랄드빛 계곡부터 짙푸른 바닷속까지 자연의 모든 푸른빛이 있는 곳. 제가 평생 살면서 본 바닷속 중에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짜릿한 경험들과 대자연이 빚은 신비를 품은 곳. 천천히 흐르는 시간에 맞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곳. 바다 위에서 걸으니까 자유가 느껴져요. 세부, 그리고 보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4시간 30분이 걸리는 세부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난 관광 명소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간다면 그건 세부의 매력을 반은 놓치고 가는 셈입니다. 세부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가 많기 때문이죠. 세부 도심에서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시라오 마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손님이 몰리는 곳에 가장 먼저 들어서는 건 노점상들이죠. 달콤한 열대과일과 맛깔스런 간식을 선보이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제 이름이 꽃님인데 저랑 어울리는 사진 명소가 있다네요. 고!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입장료를 내니까 이런 꽃무늬 도장을 찍어줬어요. 입장료는 70페소, 한국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하네요. 입구에 들어서자 향긋한 꽃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총 천연색 꽃들이 아름답게 수놓인 이곳은 시라오 플라워 가든입니다. 필리핀은 겨울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1년 365일 꽃을 볼 수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외국인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이었는데요. 현지인들이 나들이 장소로 찾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관광 명소 아닐까요? 마키 부모님 뽑아가야 되죠? Yes, just it's his birthday. Your birthday? Yes. Monday. Monday, happy birthday. Thank you. 가족의 행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파랑 모델. 모델라. 나때 모델라 너. 아티스트. 시라오 플라워 가든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하늘 공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정원 곳곳에는 구름 위에 서 있는 듯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조형물들 위해서 저도 인생 사진을 남겨봅니다. 일상이 쫓겨 놓치고 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고 갑니다. 이제 정원에서 내려와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아 떠납니다. 야자나무가 빼곡한 필리핀의 열대우림. 표지판이나 간판을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 오늘의 목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되게 이쁘다는 폭포를 가고 있는데 이 산속에 어디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헬로포, 하이. 안 오빠. 사 오빠 용포. 야야. 안 돼.
인론?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신상 핫플레이스라는데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폭포 다 온 것 같은데 이 앞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곳 역시 관광객 대부분이 현지인이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가족 단위가 많다는 건데요. 필리핀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만날 수 있죠. 램보! 램보! 램보. 아, 이거 램보구나! 이거 필리핀 삼겹살 같은 것들이구나! 안 먹는 거! 아, 이거를 또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오셨네요. 화이트 언니언!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빠! 맞아라! 열대림 사이로 흐르는 에메랄드빛 물줄기 카 보물 계단식 수영장입니다. 방갈로를 돌아서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꼭 요정들이 날아다닐 것 같은 풍경입니다. 성인 입장료는 100페소, 우리 돈으로 2,400원 정도입니다.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가격이라고 하니 정말 저렴하죠? 온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일 것 같더라고요. 와, 이상한 계곡물 내려오는 듯이 하나 맞죠? 아, 물도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있으니까 물이 막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아, 더웠는데 더위 싹 녹여주네요. 무엇보다 물빛이 정말 신비로웠는데요. 나긴 소품은 잡고 바꿔야 되죠? 이곳은 계단식으로 형성된 지형에 나무와 흙을 파내고 인근의 물을 끌어와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석회물질이 다량 함유돼 맑고 투명한 푸른빛을 띠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차례로 이어지는 물웅덩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튀르키예에 있는 파묵칼레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계단식 수장이어가지고 꼭 다 같이 노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도 있네요. 우와, 좋다. 웅덩이의 깊이는 60cm부터 1.8m까지 층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이빙을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다이빙하는데 엄청 깊나 봐요. 저 친구들이 저도 막 뛰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열대림 한가운데에서 다이빙이라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와, 엄청 깊어요. 너무 깊다. 와, 발이 닿지가 않아요. 야, 저 위에는 아이를 위해서 안전한 공간이 있었는데 또 친구들끼리, 어른들끼리 놀 때는 이렇게 더 깊고 넓은 곳도 또 따로 있네요.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이 더해지는 세부. 특별한 추억들을 안고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세부섬의 부속섬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많은 여행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곳이죠. 보홀로 향합니다.
보홀은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입니다. 행정구역상 보홀에 속하는 빵라오 섬은 보홀 본섬에서 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보홀 섬과 팡라오 섬을 잇는 해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유서 깊은 건축물과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스페인과 관련이 깊은데요. 이 동상은 스페인 총독과 보홀 주장이 피를 나누어 마시고 우호 조약을 맺은 것을 기념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시대 건물이나 유적지도 많지만 보홀을 세계에 알린 것은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신비로운 섬 보홀에 왔습니다. 푸른 에메랄드빛 바닷속부터 시원한 녹빛 숲까지 다채로움이 가득한 보홀. 오늘은 어떤 여정이 쓰여질지 무척 기대됩니다.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자연 그대로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수의 자연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무성한 마호가니 숲이 끝나는 길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달콤함이 느껴지는 곳, 초콜릿 힐입니다. 보홀은 초콜릿 언덕으로 유명한데요. 여기 하늘 높은 곳에서 초콜릿 언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요. 계단이 무려 248계단이랍니다. 아이, 거뜬하죠.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곳은 200만 년 전엔 바다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바닷속의 땅이 융기에 육지가 된 것이죠. 그 후 인간의 샘으론 헤아리기 힘든 세월을 지나며 땅의 연약한 부분이 바람과 빗물에 깎여 독특한 지형을 이루게 되었다는데요. 아, 진짜 멋지다. 어머, 어머. 아, 귀여워. 동글동글. 바로 이 초콜릿 힐입니다. 초콜릿 힐에 대한 전설도 전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거인 아고로가 짝사랑하는 여인 알루야를 잃고 흘린 눈물이 언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이름에 비해 내용이 좀 슬프죠? 거기 보이는 동글동글한 언덕들이 건기가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진짜 초콜릿들이 이렇게 통동동동동 있는 모양처럼 된다고 해요. 아, 여기 보홀에 오면은 꼭 봐야 하는 명소인 것 같습니다. 초콜릿 힐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Let me throw bagaling sa lupa. Lupa, ma'am. Yung nasa gitna, ma'am, 150 plus feet, ma'am. Yung nasa gitna talaga. Ano yung pinakamalalim talaga. From the lupa? Yes, ma'am. Oh, oh, 높다, 높다, 높다. 아, 조금 무서운데?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 자전거다. 푸른 숲 위로 보이는 저 외줄을 타고 건너가야 하는데요.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아, 생명줄 달고 출발합니다. 오예. 요. 갑니다. 오케이. 고! 고! 긴장이 돼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어머, 어, 하늘이 너무 예쁘네. 세상에. 조금 익숙해지니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대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빠. Yes. 네.
Galing ni ma'am. Apa, okay na ba? Sige, ma'am. 재밌었습니다. 아이. 와, 여기서 이렇게 초콜릿 언덕 뷰도 감상하고요. 바람이 시원하게 맞으면서 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새들도 같이 나르는 거예요. 완전 하늘 위를 함께 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초콜릿이에서 내려와 보홀의 또 다른 명소로 갑니다. 이곳에 무려 4,500만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영장류가 있다는데요.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타르시어입니다. 제가 만나러 온 특별한 친구는 바로 짠! 이 친구예요. 우리에겐 안경원숭이라는 별칭이 더 친숙하죠. 손바닥만한데 눈이 반 이상이래요. 사람 눈으로 치면 비율이 한 150배는 눈이 큰 거예요. 얼굴에 반 이상이 눈인 느낌? 한때는 보홀섬 전체에 수천 마리의 타르시어가 서식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무분별한 남획과 숲의 난개발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자 1997년 필리핀 정부는 타르시어를 특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총 3개의 마을에 타르시어 보호구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문한 코렐라 보호구역도 그때 설립된 곳 중 하나랍니다. So the foundation has an 8.4 hectares around on that area. And there are more or less 200 tarsiers in there now. And there is also an expansion area by the DNR that is more than 100 hectares. One hectare only for the viewing area. Yeah, and there are 6 tarsiers only on that area. 뭔가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타르시어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데요.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타르시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타르시어가 야행성이다 보니 낮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찾기가 쉽지 않아 가이드가 따라다니며 타르시어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귀엽더라고요. 몸집에 비해 손가락, 발가락이 엄청 긴데요. 다 자라도 15cm를 넘지 않는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타르시어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예민한 청각과 360도 회전하는 머리, 5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력까지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죠. 실제로 타르시어는 거미, 메뚜기, 지렁이뿐 아니라 뱀이나 박쥐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How do you feel about the tarsiers? That's so cute. Okay. Same. I think it's a good place for the tarsier to keep them, to protect them. And it's more respectful as well. Right. 하루빨리 타르시어가 보호구역이 아닌 그들이 살던 숲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좀 쉬러 가볼까요? 보홀은 깨끗하고 맑은 바다 빛으로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열대림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아마존강을 떠올리게 해 필리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로봇강입니다. 강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강을 유람하며 천천히 보홀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로봇강 크루즈를 이용하려 합니다.
가십니다. Hello, hello, hello. Nice. 저 멀리 오늘 제가 탈 배가 보입니다. 여기 크루즈가 배 크기가 무슨 어디 식당 하나만 해요. 엄청 크네요.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들이 가득 차면 출발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아, 여기 타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배 안쪽은 식당을 옮겨놓은 것처럼 수많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요. 약 20여 종의 음식과 과일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와 식사비를 포함한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850 페소.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이면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데요. 딜리스? 어, 무슨 멸치볶음 같은 게 있어요? 오. 대부분 필리핀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들인데요. 처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랑카. 아, 잭프루트라는 과일이 좀 안 익은 상태로 이거를 그 채소국처럼 만들었네요. 필리핀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과 맛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처음 보는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들로 한 접시 가득 채워봤습니다. 비 내리는 거 너무 분위기 좋아요. 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거보다 이 강가에서 비가 참 많이 내리니까 마치 정글 유람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돼요. 빗소리를 들으며 강 위에서 맛보는 식사라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거 그 불랄로라는 필리핀 소고기 국이네요. 아, 이거 맛있다. 육수 잘 냈다. 비 오는 날엔 역시 국물이죠.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낭만은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게 되더라고요. 어, 이제 음악과 함께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로봇강 크루즈의 또 다른 명물인 라이브 음악입니다. 로봇은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음악가와 가수 중에는 로봇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악기를 한 가지 이상 배울 정도로 음악을 생활화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감미로운 음악 선율이 로봇강의 풍경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바쁘게 내달렸던 여행자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비를 머금고 한층 더 푸르러진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해봅니다. 저기 소녀소녀들이 너무 예쁘게 춤추고 있어요. 로봇강 유람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니 흥겨운 음악과 전통춤이 저를 반겨줍니다. 마치 축제의 현장에 온 듯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요.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대나무춤을 선보입니다. 라는 춤입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의 전통 민속 춤인데요. 대나무를 치고 두드리고 미는 사람과 그
그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렇게 여기 전통 춤추는 분들이랑 같이 춤도 춰보고 다 같이 이렇게 깊은 유대를 쌓으니까 또 행복을 하나 얻어갑니다. 천천히 여행을 즐기며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홀의 또 다른 신비를 찾아 방라오 섬으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모험을 떠나기 전 준비가 필요해 잠시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요. 이번에 갈 동굴은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옷도 한번 갈아입어봤어요.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동굴이라니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객들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요. 모두들 줄지어 어디론가 내려가더라고요. 우리가 내리면 뭔가 비밀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자 땅 위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동굴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희낙단한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동굴인데요. 동굴의 중앙에는 길이 20m가량의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은 깊이가 1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This place actually it was discovered in 16th century, ma'am. 16th century. Yeah. That was the first entrance before. Ah, that one. Yeah, actually there's a farmer who make a own farm here, and he noticed that there's a big tree died, and when they remove the tree, there's a hole. Down here, you go down here, by using a ladder. So that, yeah, so that's why they found this cave. 처음 동굴을 발견했던 구멍입니다. 구멍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켠 것처럼 보여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동굴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랍니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차례를 기다려 멋진 연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여행의 순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는 거죠. 수영이 가능하단 말에 저도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짭짤해요. 바닷물이랑 섞였다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근데 바닷물보다 막 너무 짜지 않죠? 짭짤합니다. 서 있을 땐 보이지 않던 희낙단한 동굴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동굴과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낯선 관광객에게도 미소로 답해주는
따뜻한 필리핀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많이 웃었습니다. 언덕에서 동굴까지 보홀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오늘의 여정.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하루 두 번 일정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섬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데요. 고요할 줄 알았던 바다는 아침을 여는 부지런한 이들로 분주합니다. 여기에서 작은 배를 타고 버진 아일랜드로 갑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썰물 때만 이렇게 모래가 드러나는 섬이라서요. 이른 아침부터 그 섬에 꼭 가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보홀섬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데요. 수심이 얕아 큰 배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탈 배가 바다 위에 주차하고 있네요. 헬로. 안녕. 방카르토. 방포토. 나마이. 나마이 델라왕 카파이보. 제 메조 마바우드 시디토. 이제 막 가봐서 비문한 게 뭔가. 섬을 잇는 교통수단으로, 낚시를 하는 어부에겐 생계수단으로, 필리핀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팜보트.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듯 천천히 바다로 나아갑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그래서 더 좋습니다. 철썩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보홀의 바다를 더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요. 보홀에 숨겨진 명소들이 많다지만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민물댄 숨어 있다가 썰물대 이렇게 짠 드러나는 정말 숨겨져 있던 명소에 왔습니다. 아, 백사장도 너무 예쁘다. 세상에. 깊은 바다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솟아있는 폰토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버진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만 모습을 드러내는 이곳에 어떤 생명이 깃들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을 하듯 맹그로브 나무가 꼿꼿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걸으니까 뭔가 자유가 느껴져요. 마치 망망대해 위를 두 발로 걷는 기분입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자연의 신비. 짧지만 달콤했던 마법 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내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출 모래사장 위에 발걸음을 남겨봅니다. 7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는 보홀의 바다. 그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기 위해 깊은 바닷속으로 향합니다. 팡로우섬 북쪽에 위치한 몰라베 절벽은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얕은 수심의 바다가 이어지다 갑자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깊어지는 절벽이 나와 드라마틱한 광경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다이빙 포인트가 해안가에서 가깝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이빙하러 가면 배 타고 가는데 여기는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수면 아래 있는 보홀의 바다는
제게 어떤 세계를 보여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이빙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에선 다이빙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이빙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절벽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가시거리가 좋은 보홀의 바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며 마중을 나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들의 세상 속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봅니다. 물속에서 사냥하는 뱀도 만나고 바다의 신사 바다거북과 함께 유영하는 행운도 누립니다. 우리 품은 또 다른 비경, 수중세계를 열심히 두 눈에 담습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죠. 그 넓고 광활한 대자연의 일부에 잠시나마 안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이번엔 보홀의 바다를 맛볼 시간입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요. 어? 뭐야? 뭐야? 헬로? 아르바토? 아르바토? 어? 빵아? 빵아? 빵은 응? 또나 또나. 숯불에 참치 턱살을 구워주는데요. 참치 턱살이 거의 사람 얼굴만 해요. 비주얼만 봐서는 소고기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참치 턱살이라고 합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참치 턱살을 보고 있자니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어서 맛을 봐야겠어요. 이상한우? 이상 두나 빵아. 되게 슬라워보 빠그레보. 땡큐. 간장, 레몬, 후추가 어우러진 비법 소스로 참치의 비린 맛을 잡고 숯불에서 바삭하게 구워 풍미를 더한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기까지 숯불 향이 납니다. 여기 필리핀 분들이 원래 숯불로 굽는 거를 잘 해서 드시거든요. 보통은 닭고기나 돼지고기, 해산물도 오징어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참치를 또 숯불로 굽는다니까 제 구우나 봐요. 맛있겠다. 꼬미기도 예쁘게 꾸며주셨네. 안 간다. 미디엄 사이즈를 주문했는데요.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참치 턱살을 우리 돈으로 약 8,400원에 마음껏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와! 여기 참치 위에 윤기가 샤르르르 흐릅니다. 맛있겠다. 야, 여기 뼈가 되게 큰데 그 사이사이에 살들이 갈비처럼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부위가 턱살이라고 해서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푸짐하더라고요. 어? 이거 생선 잘 못 먹는 사람도 아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린맛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세상에. 통통한 살 부분도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 제가 몇 입을 먹어봤는데 볼살 한 부위에서 부위마다 약간 식감이 달라요. 역시 밥이랑 먹으니까 간이 딱 맞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입맛에 딱 맞는 참치 턱살구이로 제대로 몸보신하고 갑니다. 어둠이 내리고 고요를 되찾은 바닷가. 하지만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활기를 띠죠.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는 보홀의 알로나 해변 밤거리입니다. 조명들도 엄청 반짝반짝하고 식당들도 다 테마가 다르면서 엄청 화려해요. 한낮에 열기가 가라앉은 해변은 열대의 밤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떠들썩해집니다. 인근에서 잡아올린 알록달록한 해산물은 보홀 바다를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연신 음식을 굽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사람들의 행복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거리를 채웁니다. 어? 저 뭐지? 오! 저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뭔가 기다란 봉도 들고 있고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 Hello. Guys, prepare, guys, prepare. How was that? Take a video. 준비 운동을 하는 동작에서도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Ako yung leader. Leader? Ilan years ba? Me, I'm since year 2000. Only for the Bohol? Yes, Bohol, and then I travel for the other side like Cebu. 드디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불이 켜졌습니다. 불타오르네. 천천히 원을 그리던 불꽃이 점점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불꽃은 자유롭게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세상에, 어머, 파이어 댄스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있어요. 와! 갑자기 펼쳐진 멋진 공연에 알로나 해변은 순식간에 무대로 변신합니다. 아쉬워 머물던 여행자에게 보홀은 마지막까지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네요. 매 순간이 감동이었던 보홀에서의 시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